우리는 지금 아들남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흔히 이 성경을 살필 때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협력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윗과 협력했던 아들남 공동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 원인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아들람 지역에 도피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뭐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일컬어 아들람 공동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된 거죠. 처음엔 한 400명가량 모여들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한 600명가량 지금 이 스토리 전개되어질 때 한 600명가량 모여들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근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내시고요. 그래 다윗과 함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시죠. 그리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그 임재 풀이 되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를 지탱케 하고요. 그리고 위기의 때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아주 그 중요한 단점이 부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둘람 공동체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점점 성숙일 것이었는데 이게 초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큰 갑부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접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농사니 뭐 목축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도움이라는 것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발이 그냥 정중하게 거절했으면 좋은데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며 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2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멸시하며 거절하죠.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쥐내기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지라.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 특별히 하인들이 듣기에도 좀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뭐 다 기록은 하지 않았겠죠. 좀 알맹이만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하인들이 듣기에도 상당한 모욕적 언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인들의 고백입니다. 하인들이 모욕적 언사를 주인이 다윗에게 씁니다. 라고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호나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대. 다윗이 우리 호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게 전령들을 모욕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주인인 다윗을 모욕한 거죠. 하인이 듣기에도 너무 모욕적 언사였다. 그것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촉발되어지느냐 하면 이 다윗의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게 돼요. 그래서 나발과 나발에 소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다윗이 출격하게 되죠.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보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24장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엔게디 그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보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던 다윗이 25장에서는 완전히 돌변해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치밀어오르는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 네.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보국의 칼날을 지금 빼앗은 것이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출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다윗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400명의 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400명은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둘람 공동체. 너희들은 지금 맹목적으로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결정적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와 이 펠로우에 있어서 펠로우들의 어떤 그 역할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리더가 바르게 이끌 때 따르는 거지, 펠로우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그 누가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장기 부장까지 했던 누구죠? 그 무조건적인 충성이거든요, 그거. 그냥 뭘 시키건 사람을 죽이라 그래도 막 죽이고 막 그러나 뭐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무조건적인 그런 따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펠로우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때 거기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런 보복에 이 지금 동원되고 있거든요. 다윗의 그 분노로 인한 이 보복의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동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무조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 결함을 이 보완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실은 이 여인의 역할을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해줬어야 한대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누가 등장을 하는지 잘 아시죠? 아비가엘이 등장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으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엘이 등장을 해요.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자, 아비가엘이 등장을 했는데 그녀의 그 행동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자, 사무엘상 25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엘이 급히 떡 200공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새와 건포도 백송이와 모아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네.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비가엘이 급히 먹을거리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민첩하다는 단어를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거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민첩한 사람인데, 민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민첩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지금 이 다윗의 이 나발과의 문제의 그 원인이 뭐였죠? 뭐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비가엘이 지금 뭐 준비했어요? 음식 준비했어요. 그렇죠? 나발과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음식 문제였다. 먹는 것, 먹거리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빠르게 급히 민첩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첩함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엘이었다. 네. 어떤 여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이 있는가? 어떤 여인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촉발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민첩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화되고 패턴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그게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산하는 그런 사람. 근데 아비가일은 인격적으로 성품이 어떻느냐면 민첩한 여인이었다. 문제만 일어나면 그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해냈던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은 뭐 했느냐? 충언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충언했다. 이게 충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리더에게 필요한 말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조언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요. 직원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충언이라는 말은 정말 바른 말을 이 다윗에게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충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원어에는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어요. I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킵니다. 네. 상대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는 그 메시지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이게 요구성 그런 발언이죠. 나를 위해서 해달라. 안 해주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협박적으로 이제 또 번지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 아비가일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이냐면, 유 메시지예요.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요? 다윗을 위한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에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언어의 패턴이에요. 언어의 패턴.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 언어를 항상 내뱉어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저것도 해주시고, 이 교회는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러면서 아이 메시지를 계속 내뱉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감만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유 메시지, 정말 다윗을 위한 충정의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의 언어이고 인품이 된 사람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 메시지의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유 메시지. 당신을 위해서 말을 할 줄 아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은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그 흐름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왕이 사울이지만 그 차세대 임금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읽고 있었던 그런 여인.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추적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울의 그 세력이 아주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찌그러져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은 다윗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그런 운명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것을 이 여인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이며 놀라운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 하늘시민교회 여인들에게 이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해안이 있는 그런 여인. 놀라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계속 따라가 볼까요? 29절을 또 읽어봅니다. 29절에 보면 그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계 속에 쌓아서 보호하시며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여인.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여인.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여인.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유추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냥 뚝딱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성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여인.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여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민첩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민첩한 그 지혜도 누구에게로부터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관계 속.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여성들 또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힘을 기울여만 돼요. 이것은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지혜가 임한다. 뚝딱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따라가 볼까요? 30절을 읽어봅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여인의 고백. 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에 남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현실만 놓고 바가지만 긁어대는 여인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집안을 허무는 여인. 당신은 뭐 하는 인간이냐고,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현실만 붙들고 끊임없이 가족들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런 여인은 가정을 허무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 가운데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한 비전.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현실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남편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복된 여인들이 되어야 돼요. 현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는 이 시대에 많은 세속의 사람들, 세속의 여인들이 그래요. 현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현실을 가지고 남편 바가지 긁고 현실을 가지고 아이들 못 살게 굴고 그것은 이 시대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결정타가 32절입니다. 이 31절에 아주 강렬하게 유 메시지가 들어가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면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는데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차세대 임금이 되었을 때 보복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슬픈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언인 거예요. 이게 충언.
근데 이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에 뭐가 없는 거예요? 충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협력은요, 리더와 펠로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따르는 게 협력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가 오판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끌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충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기독교적 협력의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걸 아무도 안 하고 공동체. 이 아비가일에게 찾을 수 있는 것, 민첩함, 그리고 충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례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그대로 봅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무례함이 없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딱 판단한 순간 무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일을 많이 그르치느냐면 옳은 일을 무례하게 행하기에 일을 그르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옳은 말 하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속 상관이건 리더건 상관없는 거예요. 막 함부로 얘기해요. 막 무례하게. 그런데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내려오셨죠? 무례한가요? 무례하지 않은가요? 무례하지 않아요. 예의를 지키냐고. 이 리더인, 차세대 지도자인 다윗에게 무례하지 않으며 충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어떻게 얘기하기에? 참 답 다 드리고. 무례해요. 무례하게 아이들을 대하였다. 무례하다는 말과 지금 동일어로 쓰고 있는 단 하나가 있죠. 제가 아이들에게 옳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대해요? 함부로 대해. 그게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옳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무례하게 옳은 말을 하니까 반감만 사는 거야. 여러분, 옳은 말, 충언은 무례하지 않게 해야 효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제 상대방 편에 속한 거예요. 어제 이제 제 큰형님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저쪽 이제 상암동 쪽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데 마지막 이제 요금을 내는 그 장소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 무료 그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얘가 아주 짜증스럽게 저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우리 희권이 또래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앞으로 차가 더 나갔더니 짜증을 부려요, 저한테. 네, 저한테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번호판. 이게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인데도 아마 거기가 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대가 지나갔겠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네.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수백 대가 지금 지나갔을 텐데 계속 그거 확인해서 찍어대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동으로 인식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오류가 생겨서 확인하고 이제 찍어야 되나 봐요. 제가 그걸 압니까? 당한 거죠. 걔한테 혼났어. 네. 짜증을 부리더라고. 근데 짜증을 부리니까 화가 나요, 제가. 모르고 당하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물고름을 봤어요. 그랬더니 가요, 그러고. 짜증스럽게 가요, 그러고. 그래서, 한 5초? 6초? 가만히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혼을 좀 낼까. 순간 화가 났거든. 이게 무례함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 생각해서 좀 참았어요. 우리 애들도 다 타고 있었어요. 제 심정도 좀 힘들겠다. 누구는 지금 결혼식장에 타서 아버지와 함께 차 타고 지금 드라이브 하듯이 나갔는데 자기는 그 어둠컴컴한 데서 이런 일이나 하고 그 자기 신세에 대한 어떤 한탄이나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수백 대 그 찍어가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보는 방법 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네. 그게 짜증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 무례함 때문에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옳은 말을 하는데 이게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옳은 말을 하는데 너무 무례해서 반감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함께 이 충원과 이 무례하지 않은 것은 함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무례한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무례한 분이 없어요. 또 저희 교회가 초기에는요, 참 여러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초기에 오시잖아요. 엊그제도 이제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노예 신방을 하거든요. 신방을 하는데 그런데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개척 초기에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되느냐.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무리하다는 거. 자기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 요구도 I 메시지가 많을 것 같으세요? U 메시지가 많을 것 같으세요? 나를 위해서 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 그런데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철새죠. 그냥 떠나죠. 아이 메시지 무리하게 안 들어주면 떠나요. 근데 저는 조금 성격이 조금 괴팍한 면이 좀 있어요. 저에게. 자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저는 안 들어줘요. 자, 다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리하게 저한테 요구하면 절대로 안 들어주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기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분은 그게 패턴화 돼요.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족속이 등장합니다. 자, 에브라임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시비 거는 지파예요. 시비 거는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결정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느냐면 이 기드온 어디 가려고? 힘들어? 응? 위로 가. 여기로 가는 게 나을까? 이리 가, 이리. 여기서 말씀이 들리니까. 여기가. 거긴 말씀이 안 들리는 화장실에까지 스피커를 설치해야 되겠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 요즘은 이제 이 3층으로 갈라지니까 여기 실황을 3층으로 올리잖아요. 아주 제가 좀 신경을 쓰느라 좀 골치 나빠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 기도원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걸로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벌이면서 다 통문을 보낸 거야. 전쟁이 있으니까 모든 지파는 다 와라. 전쟁에 참여해라.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안 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도. 무슨 일 있는 거 알면서도 안 와. 그리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연락 안 했냐고. 연락 안 하긴 뭘 연락 안 해. 다 알면서.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위해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아니죠. 기도원은 아주 양반이에요. 그들의 비율을 막 맞춰줘. 비율을 맞춰주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에요. 그때 좀 때려잡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짓을 언제 해요 또? 입다 시대 때 와서요. 입다도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다 불렀어요. 근데 누가 안 올까요? 이거는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에서 무용담처럼 얘기했을 거야. 야, 우리가 말이야, 기도원 그 사사 있잖아. 그 기도원 시대에 우리가 가서 한번 따졌더니 바짝 엎드려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막 그렇게 해줬어. 어? 무용담처럼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야. 그래서 입다 시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해서 입다한테 따졌어요. 누구한테 따지듯? 기도한테 따지니까 입다는 어떤 출신인 줄 아십니까?
기생 아들 출세입니다. 기생이라고 불리우죠. 창녀의 아들 출신이에요.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이 새끼들. 이 네 가지가 없는 것들. 다 때려잡아라. 그래서 살육을 당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근데 그게 미연에 방해될 수 있었어요. 언제요? 누가 제대로 교훈했으면? 누가 책망했으면? 기도할 때. 너도 그러면 안 돼. 제대로 권장 한 100대씩 때려서 보내라. 그랬다면. 교훈을 새기고 자손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우리 권장 맞았다.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훈이 남길 수 있었잖아. 어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정신이 또 산만해지네.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니에요. 예, 무리야. 제가, 왜냐면, 아이 메시지에다가 무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게 통하면 계속 그 스타일로 살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저는 대신대로 안 받아들여. 옳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아이 메시지에다가 무리하게 말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면요, 정말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뭐 하나 약속해놓고는 해준다며! 모르겠어. 해준다며. 근데 왜 안 해줘? 자기를 위해서 무리하게. 근데 성도들 중에도 우리 이제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메시지에다가 무리하게.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추원과 함께 무리하지 않았던 이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하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32절, 33절 함께 읽읍니다. 32절, 33절, 32, 33 함께 읽읍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고 진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여인의 추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다윗. 전 그래서요, 여러분, 협력은 리더와 펠로우 간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리더는 어떻게 해요? 펠로우들을 이끄는 거고요. 펠로우들은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리더가 이끌고 펠로우가 따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펠로우들이 정말 무리하지 않고 충원을 리더들이 할 수 있어야 만돼. 근데 이런 이 아들람 공동체의 이 펠로우들을 보게 되면요, 희한해. 그 뭐냐면 23장에서 그일라 구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공동체가 다윗에게 조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일라 사건, 그일라 그 구출 작전에 있어서 그 사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공동체가 다윗에게 조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그 조언은 제대로 된 조언입니까? 잘못된 조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추원이라고 다 포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의 미성숙이 어디 있느냐면 잘못된 조언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추원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힘든데 누굴 돕습니까? 아, 뭐 이런 조언이나 하고 정말 이런 보복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충원은 못한 미성숙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 펠로우들에게는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이 고도의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이 충원이 필요해. 그리고 리더에게는 뭐가 필요해? 다윗과 같이 받아들이지. 근데 이것이 기본적 이 구조, 리더가 이끌고 펠로우들이 따르는 이 구조보다 더 중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숙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따르는 공동체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그분의 버전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떼병신 나온다 그래요. 무조건 따르는 공동체는 떼병신일 수밖에 없다. 파고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따르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리더가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지 이끄지 않는지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니면 정말 예의를 갖추고 충원을 해야죠. 무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례. 무례하니까.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들랑 공동체에 없었던 것 아비가일이 보충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추원을 해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